심한 페스티벌이 열린다 그래서 저도 막 이제 심장이 뛰네요. 공연도 있고 강연도 있고 또 마켓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즐기시고 힘을 얻어가시고 정말 에너지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힐링해 드릴게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느끼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갖고 도전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청심환 화이팅! 청심환 화이팅! 아마도 여기에 오셨을 때 재미도 있었을 거고 재미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또 하고 싶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같이 있을 텐데 오늘 저한테 이제 한 2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랑 저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 속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꿈들을 이루고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그러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갈까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나누고 싶고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면 뭔 것 같아요? 절벽을 막 올라가고 있죠. 이거 올 1월 달에 아마 뉴스에 나왔던 건데 요세미티라고 미국에 있어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기로 유명한 절벽이고 높이가 한 900m 정도 돼요. 920m. 근데 저기를 두 청년이 19일 동안 맨손으로 올라갔어요. 맨손으로. 장비를 쓰진 않고 밧줄을 하나 묶어놓고 맨손으로 올라갔고 맨손으로 올라가는 이 사진이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느껴지세요? 떨어지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몸을 걸는 밧줄 하나만 걸어놓고 19일을 올라갔어요. 근데 19일을 어떻게 올라가? 19일 동안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갔을까요? 실제로 얘네들이 이 19일 동안 올라갈 때 이 사진을 보면 텐트도 달고 다녀요. 그래서 텐트를 달고 올라가다가 지치면 저기서 잠을 자고 밥도 해먹고 또 다음날 또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 하나 조건이 오로지 맨손으로만 도구는 없어요. 무조건 맨손으로만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 맨손으로 올라가서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이 높은 절벽을 저 탐이랑 켈빈이랑 두 친구가 결국은 19일 만에 정복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이 손이 지금 이 사람 손이에요. 근데 도구를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손에다가 강력 접착제를 바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19일 동안 저렇게 힘들게 저 위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면서 올라갔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거 해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19일 동안 남들이 저 죽을지도 모르는 저런 절벽에 올라가고 싶으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어렵다고 생각한 이 일을 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의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도 뭔 것 같으세요? 어디 지도 같으세요? 어딜까요? 딱 보시면 잘 모르겠죠, 어딘지. 일본 후쿠오카의 지도예요. 아니, 후쿠시마. 후쿠오카라고 제가 잘못 말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한번 있었죠. 2011년에. 그래서 방사능이 누출이 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피해를 입었는데 이 원전 사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우리도 작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있었죠. 눈앞에 사고를 보고 있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괴로움. 그죠? 이 일본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피터 프랑켄이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부인이 프랑켄슈타인이 아니고요. 프랑켄. 부인이 일본 사람인데 처가가 다 그쪽이에요. 원전 쪽. 그래서 다 사고가 나가지고 대피를 하긴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좀 불안하고 어디가 위험한지를 모르니까 계속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정부는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국 뭘 했냐면 우리가 직접 해보자. 우리가 뭔가 이걸 직접 해보자.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방사능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나 그런 장치들을 돈이 되죠. 사람들이 다 찾으니까. 사람들이 안 파는 거예요. 비싸게 팔라고. 안 팔고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비영리 단체인 세이프캐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아두이노라는 조그만 보드에다가 센서를 붙여갖고 직접 디바이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달고 다니면서 실제로 방사능을 측정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본 사람들이 아 이제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안전하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죠. 결국은 이제 자기 식구에 안전이 달려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이 일이 가능하게 됐었던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아까 제가 아두이노라는 얘기를 드렸죠. 아두이노가 뭐냐면 지금 이 보이시는 이 조그만 보드예요. PCB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저거는 뭐 공대생이나 뭐 전기공학 전자공학 하는 사람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저 조그만 보드 덕분에 저 세이프캐스트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왜? 저 보드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다 새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 보드가 있어서 쉽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보드는 사실은 2005년에 이탈리아의 이 마시모 반지라는 이탈리아 디자인학과 교수가 만든 거예요. 본인이 만들었다기보다 이 디자인학과 교수의 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프로젝트를 하는데 프로젝트가 미디어 아트 같은 거 하려고 하면 뭐 불도 켜야 되고 LED도 켜야 되고 막 모터도 돌려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디자인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실 수 있으세요? 어렵죠. 그 어렵기 때문에 잘 못해요. 할 때마다 힘들어하고 할 때마다 돈도 많이 들고 10만 원, 20만 원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들고 그래서 이 마시모 반지라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 제자가 제출한 숙제 중에 하나가 이 보드를 사용한 숙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학생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아두이노라는 보드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해요. 그게 바로 오픈소스 하드웨어고요. 이 아두이노라는 보드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회로도도 다운받고 부품도도 다운받아서 자기가 직접 만들 수도 있게 됐고요. 이거를 인터넷에서 쉽게 25불, 30불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셔서 직접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아까 그 세이프캐스트라는 곳에서 저 보드를 사서 센서를 붙여서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현재는 이 아두이노 보드가 전 세계 수백만 프로젝트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드론, 뭐 RC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사진들 보시면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기계예요. 수를 쫙 꽂아놓고 아두이노로 스마트폰으로 칵테일도 만들어줄 수 있고 자동차서부터 뭐 여러 가지 게임기까지 아두이노로 못 만드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보드 덕에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꿈들을 사실은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여드리는 지금 이 제품들은 아두이노보다 조금 성능이 좋아요. 컴퓨터로 치면 아두이노가 8비트, 16비트 저가 컴퓨터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더 고급, 고사양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폰이라고 해서 라즈베리 파이로 만든 전화기, 로봇도 라즈베리 파이로 만들고 이 라즈베리 파이라는 것도 이제 아두이노랑 같은 오픈소스 하드웨어인데요. 이 라즈베리 파이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영국의 그 알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교수예요. 이 교수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코딩을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생도 코딩을 배워야 돼요. 프로그래밍을. 그죠? 그걸 쉽게 가르쳐 주고 싶은데 학생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 그런 배경 지식도 없고 그런 걸 잘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게 이걸 가르쳐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만든 게 바로 라즈베리 파이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나서 아까 보여드렸던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는 쉽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살 수 있고요. 이 친구들은 최종원이랑 강민혁이라고 지금 오픈 크리에이터스라는 회사를 창립한 대학교 휴학생들이에요. 대학교를 휴학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로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오픈 크리에이터스라는 3D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지금 프린터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회사를 창업한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 지금 일본이나 뭐 유럽 쪽에도 이게 수출을 하고 있어요.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이 친구들은 사실은 대학교 3학년에 휴학을 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막 정말 이 3D 프린터나 이런 기술들이 많아서 이 회사를 창업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교 때 암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거를 금방 다 배울 수는 사실 없죠. 그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분들 때문에 그래요. 아드라이언 보이어라고 이 사람도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교수고요. 이 사람들이 그 랩랩 프로젝트라고 래피드 리플리케이터라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래피드 리플리케이터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3D 프린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나서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천만 장자, 백만 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왜? 자기가 3D 프린터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거를 그냥 공개해버렸어요.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난 하고 싶어. 이걸 내가 독점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공개를 하고 이분은 그걸 통해서 부를 추구하지 않았으나 이거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램램 프로젝트의 소스코드와 도면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프린터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이커봇도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아까 그 오픈 크리에이터스라고 하는 회사의 두 젊은 대학생이 만든 프린터도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했겠죠. 본인들이 기술이 충분히 없더라도 그 전에 누군가가 만들어서 공유해 준 것 덕에 사실 이 친구들은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었고요. 송호준 씨라고 아시나요? 인공위성 쏘신 분. 라디오 스타에도 나왔죠. 그죠? 송호준 씨가 인공위성을 한 쏘려고 한 6년, 7년을 모금도 하고 티셔츠도 팔고 다녔어요. 최근에 이제 연예인이 돼서 그 망원동 프로젝트라고 하는 영화도 찍었죠. 보신 분 계세요? 네. 안 보셨죠? 네. 흥행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보신 분이 지금 없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송호준 씨는 미디어 아티스트예요. 인공위성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공위성을 쏠 수 있었을까? 인공위성을 쏠기 위해서 이 사람이 1억을 모았어요. 그리고 1억을 가지고 인터넷 그 인공위성을 실제 쐈는데 실제 인공위성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실은 인공위성 만드는데 200만원, 300만원밖에 안 들어요. 그럼 도대체 1억이 왜 필요했을까? 바로 로켓을 쏘기 위해서 러시아에 로켓 쏘는 의뢰를 했는데 그게 9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로켓 때문에 비싼 거지 인공위성 자체는 굉장히 쌉니다. 그 싼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셋이라고 인공위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연구하고 이 큐브셋, 이 조그만 네모난 큐브의 인공위성 도면을 인터넷에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도 다운받아갖고 인터넷으로 그 인공위성을 직접 재료를 사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쏠 수가 있어요. 송호준 씨는 사실은 쏜 지 한 2년 됐죠. 근데 아직까지 그 쏜 인성이랑 통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쏴졌는지 안 쏴졌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도 역시나 누군가가 이 인공위성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혹시 이 제품 보신 적 있어요? 교보에 가면 있어요. 피보파워라고 그 이 제품은 그냥 그 컨센트예요. 멀티탭, 이렇게 휘어지는 멀티탭. 그리고 여기 있는 제품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제품들의 공통점은 Quirky.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로 개발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Quirky.com이라는 사이트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Quirky. 네, 몇 분 계시죠? 여기 있는 벤 카프맨이라는 친구가 Quirky.com의 창업자예요. 근데 이 친구 얘기를 한번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이 친구는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지금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이제 30밖에 안 됐어요. 되게 나이 들어 보이지만 이제 30이고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되게 좋아했어요. 특히 뭘 좋아했냐면 음악을 듣는 일.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뭐를 했냐. 선생님한테 안 들키고 어떻게 하면 음악을 들을까. 그게 이 친구의 주 관심사예요. 그래서 계속 음악만 듣고 싶었는데 안 걸리나요? 음악 들으면? 걸리죠. 그래서 음악 듣는 걸 안 걸리기 위해서 뭐를 개발했냐면 선생님한테 안 걸리는 이어폰. 그걸 만드는 게 이 친구의 절대절명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 본인이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막 보여주니까 친구들이 나도 다 산다는 거야. 다. 왜? 수업시간에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거를 만들어야겠다. 공부는 되게 하기 싫어요. 근데 그거는 또 좋아해. 그래서 아빠한테 가요. 아빠 내가 이거 생산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좀 투자해다오. 아빠 보통 아빠 같으면 안 해줬을 텐데 얘한테 돈을 또 투자를 해줬어요. 아빠가.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얘가 심천을 가요. 중국 심천.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공장을 섭외하고 생산을 해갖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어폰을 팔아서 거부가 된 건 아니고 부자는 아니고 돈을 조금 벌어요. 그리고 얘가 깨닫죠. 아,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경험을 난 쌓았으니 이걸 갖고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만든 사이트가 퀄키라는 사이트고요. 그 퀄키라는 사이트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저기다 올리면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사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마케팅,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멀티탭도 실제로 한 2,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제품으로 그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은 3억을 벌었어요. 이
젊은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 하나를 실현해서 지금은 이제 겨우 나이 들어 보이지만 30대인 저 친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사실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테슬라 자동차 아세요? 모르세요? 테슬라 자동차는 전기차예요. 이게 앞 트렁크예요. 지금 보이시는 게 앞 트렁크가 엔진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 저렇게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모터가 바퀴에 바로 붙어 있어요. 전기 모터가. 그래서 지금 이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되게 성공적이죠. 지금 성공적이고 굉장히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를 만든 건 2003년이에요 오래됐죠. 한 12년이 넘었고요. 그 1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비로소 이제 전기자동차의 시대를 이 사람이 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이언맨의 사실은 실제 주인공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그리고 최근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죠? 인터스텔라의 놀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누구를 보고 인터스텔라를 만든지 아세요? 바로 앨런 머스크예요. 왜 앨런 머스크를 보고 또 이 인터스텔라를 만들었을까요? 앨런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가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스페이스X예요. 민간으로서 처음으로 우주선을 발사하고 그 우주선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 인공위성 수리도 하고 사람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그 로켓도 개발하는 그 민간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하이퍼룹이라고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30분 만에 갈 수 있는 튜브 전차를 만들 꿈을 또 발표를 했어요. 총처럼 쏘는 거예요. 사람을 막 적이 실어갖고 빵 하고 쏘면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30분. 이런 무모한 도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앨런 머스크예요. 이 앨런 머스크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해요. 2003년, 2004년, 2002년에 뭐 솔라시티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스페이스X 같은 이 무모한 회사들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그 이전에 페이팔이라는 회사의 원래 공동 창업자였고요. 페이팔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돈을 벌었던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는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지구에 지금 인구가 이제 70억인데 80억, 90억, 100억이 되고 나면 암만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자원을 아껴 쓴다 하더라도 부족한 날이 올 거야. 그래서 그날이 되면 결국 인간들은 이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해야 해. 그래서 나는 꿈이 2030년까지 인간을 달에 보내는 거야. 달에다가 인간을 이주시키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에너지 환경을 보호하고 기존에 있는 에너지들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태양전지 자동차, 전기자동차를 사실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 꿈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되게 무모한 일을 해왔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패는 옵션이다. 실패가 만약 네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와중에 실패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네 인생에 네가 충분히 도전과 혁신을 하고 있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보여드린 보얀 슬래시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20살짜리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디지털 포럼에 왔었어요. 한국에.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 이 친구가 16살 때 스킨스쿠버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스에 가서 스킨스쿠버를 하다가 엄청난 걸 봐요. 쓰레기가 막 바다에 막 넘쳐나는 걸 보고 16살짜리가 어떻게 하면 이 쓰레기, 왜냐면 스킨스쿠버를 하는 사람한테 쓰레기 더미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이걸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4년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노력을 현실화시키는 걸 해요. 이제 20살이에요. 16살 때 이 꿈을 꾸고 이제 20살이 돼서 지금 그 쓰시마 섬 앞쪽에다가 이렇게 2km짜리 망을 해서 이 패시브하게 해류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자연적으로 모으는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석학들도 풀지 못했던 그 문제를 이 친구는 아주 단순하게 해결해. 왜? 서핑이나 바다에 가보면 물이 이렇게 해류가 흐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그걸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고 어떤 장비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쓰레기를 모으려고 했는데 이 친구는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하면 다 모일 거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2020년까지 현재 바다에 있는 쓰레기 50%를 없앨 수 있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전 세계에 있는 교수님들과 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었고 지금 이제 20살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를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그런
꿈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현실에 대한 굉장히 또 어려움을 또 갖고 계실 텐데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아두이노를 만든 친구, 라즈베리 파이를 만든 사람, 테슬라를 만든 앨런 머스크, 그리고 이 공해를 바다의 쓰레기를 없애려고 하는 이 친구까지 다 하나의 공통점 뭐냐면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그냥 욕구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내가 해결하고 싶었던 그 일을 실제로 작은 실천으로 해결해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해결을 하고 나니 그 해결에 대한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욕구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데렉 시버스가 테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항상 세상에는 이 변화를 추구하는 한 명의 미치광이가 있다. 그래서 춤을 한 놈이 한 사람이 막 춰요. 그런데 실제로 이 춤을 사람들이 따라 추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죠. 그런데 이 춤을 누군가가 한 명, 누군가가 두 명이 따라 추기 시작한 다음부터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따라 추기 시작을 해요. 결국 처음에 한 사람은 미치광이지만 그 미치광이의 춤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무브먼트로 만든 두 명의 추종자가 결국은 그 무브먼트를 만든 거죠. 이 청심환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그거를 해볼까 해볼까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이거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결코 남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나를 위한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솔루션이 있어요. 하나, 첫 번째는 남들이 시키거나 남들이 원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미치광이 돼서 직접 해보는 일. 그래서 어느 한 사람, 그걸 만들어내는 한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옵션은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미치광이가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미치광이를 추종하시면 다음에는 그 미치광이 직접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로부터 변화, 여러분들로부터 변화 속에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변화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청심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